선생님이 좋은 거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태초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폰 자체는. 제가 풀이 될 수도 있겠네요. Nope. 죽은 후에 겪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네.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네. 죽은 후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안 죽어봐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이거 정말 멍청한 질문 같다 보이시겠지만 사람들 진짜 진짜 저 거짓말 쳐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잖아요. 네. 5천만 명이면은 4,999만 명이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 그쵸. 사후세계가 어떤지 뭐 정말로 사후세계는 정말 그 영화처럼 그쵸. 존재하는 건가 네. 정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건가 네. 이런 게 되게 사람들마다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다고 저는 이렇게 실령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네. 근데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 어느 종교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승에 가서 저승 천사들한테 심판대에 올라가서 열시왕전에 가가지고 신과함께를 보면 그런 재판을 받고 내가 어디 지옥에 가가지고 벌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제가 본 저승, 그러니까 실령님전에서 보여준 저승과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정말로 사람으로 환생을 할지 동물로 환생을 할지 네. 아니면은 정말 그냥 소멸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내가 이번 2승에서 얼마나 내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전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진호기를 했을 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차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차사고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차사고 수로 돌아가시는 거 얼마나 갑작스럽게 죽었겠어. 근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계시는 것도 봤어요.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요? 네. 죽으면은 보통 보통 이제 심판이라는 걸 받을 거 아니야. 네. 심판을 받고 나서 내가 기존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내가 진짜 태초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 자체는. 제가 풀이 될 수도 있겠네요. Nope.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이나 뭐 지옥이나 이런 그 여러 갈래 길 속에서 내가 태어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태초에 시작했던 곳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후세계 내가 좋게 편하게 가려면 이승에서 내가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잘 베풀어야 되며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는 없잖아. 그 대신에 내가 뉘우치고 그 행동을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나중에 내가 저승 가는 길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래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좋은 거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쁜 것을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신강계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자를 이제 천도를 시키잖아. 우리는 저승까지 가는 길까지만 보내주는 거야.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